2019년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 실적이 지난 9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종사자의 참여율은 89.6%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한 90.5%로 기관 내 핵심 관리자의 예방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은 총 17,556개이며 각 기관에서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기관별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점검 내용은 총 4개 분야로 성희롱 방지 조치, 예방교육 실시, 기관장, 고위직 등 교육 참석, 교육 방법, 교육 횟수 등이 있습니다.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기관은 90%로 전년도 대비 52.2%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교육 부진 기관은 전체 기관의 1.1%인 188개소이며 각급학교가 76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턴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대국민 정보 공개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클릭하면 기관별 예방교육 실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폭력 예방교육 부진대학에 대해서는 폭력 예방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교직원의 참여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학생 참여율을 높인 우수 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내년에는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